싸움의 기술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2006년도 영화인데요, 꽤 재미있었습니다. 내용이 이래요. 맨날 학교의 양아치들한테 얻어 터지는 어리숙한 학생이 있습니다. 생긴 것도 비리비리해 보입니다. 나 좀 맞지 않고 학교 다녔으면.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우연하게 한 사람을 만나요. 전설적인 거리의 싸움 아주 잘하는 그러한 나이가 지긋한 분입니다. 싸움의 기술을 가르쳐 달라고 조르고 조릅니다. 거절을 계속 당하다가 겨우 허락을 받습니다. 그런데 주먹을 어떻게 휘둘러라, 상대를 어떻게 때려라, 날라오면 어떻게 그 주먹을 피해라, 이런 걸 가르쳐 주지를 않습니다. 엉뚱한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라에 들어가 가지고 그 빨래를 어떻게 발로 자근자근 밟는가, 그 빨래를 또 어떻게 물기 하나 남지 않도록 쫙 쥐어짜는가, 동전을 어떻게 제대로 던지는가, 뭐 이런 전혀 싸움과는 관계없는 것과 같은 그러한 내용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 이러십니까? 이거 내가 뭐하러 배웁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들이 실전 싸움에서 정말 하나하나 다 적용이 되는 그러한 싸움 기술이었던 거지요. 그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자기를 괴롭히던 애들을 다 제압한다, 뭐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극 중에서 이 싸움 스승이에요, 이 백윤식 씨가 주인공한테 한 말이 기억에 납니다. 너 말이야, 너 많이 맞아봤어. 너 그래서 맞는 것을 두려워해. 하지만 하도 많이 맞아봐서 눈이 빨라. 어딜 상대방이 때리려고 하는지 다 알아. 그러면서 그 빠른 눈을 잘 활용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그 말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맞는 것의 두려움을 안다. 하지만 하도 맞아봐서 눈이 빠르다.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만 제거를 해버리면, 극복하면 이 부분을 아주 장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했습니다. 아간의 죄와 함께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이러한 자신들의 자기 확신, 교만이지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시적으로 떠나신 겁니다. 완전히 패배하고 심리적인 공황 상태에 그들은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선택지가 두 가지가 있어요. 실패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완전히 패망하는 길을 가는가, 아니면 두려움 디디고 일어나서 실패에서 배운 것을 통하여 승리를 일구어내느냐, 마치 맞아봤기에 두렵지만 눈이 빨라져서 그걸 활용해라, 이 영화의 대사와 같은 겁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두 번째를 택합니다. 그들은 먼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청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아이성을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주시지요. 그것은 패했은 그 당시와는 전혀 극과 극의 새로운 전략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겁니다. 이전에 어땠습니까? 정탐꾼들 보냈더니 돌아와가지고는, 아이고 그 성 조그맣습니다, 인구도 얼마 안 됩니다, 2-3천명만 올라가면 너끈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말 따라서 그렇게 했다가 완전히 대패를 했지요.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2-3천명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전군이 다 동원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군이, 그것도 모자라서 복병까지 두어라. 복병까지. 2절 말씀이죠.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3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복병을 추려요.
그래서 무려 3만 명을 복병으로 성 뒤에다 매복을 시킵니다. 12절에는 5천 명을 추가로 매복을 시킵니다. 아이성 인구 1만 2천 명, 복병의 수만으로도 이미 두 배가 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 자신이 전군을 총동원해가지고 진군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아이성은 이스라엘 수십만 명이 그냥 정공법으로 치기만 하면 얼마든지 함락시킬 수 있습니다. 매복작전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매복까지 하라. 지난주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듯 이 가나안 정복전쟁은 이스라엘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싸워 이기는 전쟁이 결코 아닙니다. 약한 부족, 몇 개의 작은 성 정도는 괴멸시킬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 땅에 오래전부터 털을 다지고 강력한 부작으로 성장한 가나안 원주민들을 그들은 능히 극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 오직 한 가지예요.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수백 년 전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그분이 동행해 주실 때, 그분이 힘을 주실 때, 그분께서 앞서가 주실 때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에 나오듯이 보라, 내가 아이성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내가 넘겨주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함락 불가능에 적을 대하듯이 겸손하게, 겸비하게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배우는 겁니다. 그것은 겸손해야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겸손해야 승리가 있다. 겸손해야 승리가 있다. 동전의 양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겸손해야 승리가 있다. 이 말은 교만하면 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보면 이 겸손과 교만,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한꺼번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만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다 망하게 하신다. 겸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승리하는 거지요. 승리하는 겁니다. 야구인이라면 꿈의 구장이 메이저리그입니다. 미국의 메이저리그. 거기에 사이영 상이라고 하는 상이 있습니다. 지금 저 선수는 아마 LA 다저스의 커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뭐 류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류현진 선수 두 번 후보에는 올랐지만 아직 수상은 못했습니다. 그 한 해 동안 최고의 투수에게 주는, 투수라면 정말 꿈꾸는 그런 상입니다. 그런데요, 재미있는 것은 이 사이영상을 받은 선수 그 다음에는 여지없이 슬럼프에 빠진다는 겁니다. 이게 징크스예요. 왜 그럴까? 두 가지 이유를 추립니다. 첫 번째는 교만해져서 그렇습니다. 내가 최고야, 내가 최고야. 헝그리 정신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나는 아직 부족하구나. 수상하지 못한 선수들은 이를 더 악물고 더 연습하고 더 훈련하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이게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지요. 교만하고 한쪽은 겸손해지고. 그러니 결국 징크스에 푹 빠져들고 슬럼프에 사로잡히는 거죠. 아이성 전투에서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스라엘 대패했습니다. 정신 번쩍 차리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아이성 사람들 어떻습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져요. 게다가 여호수아가 유인책을 쓰지 않습니까? 다시 전투가 벌어질 때에 일부러 저두는 척 도망을 칩니다. 연이은 승리에 기고만장해져서 아이성 사람들이 성문마저 활짝 열어두고, 아니 성의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최후의 보루인데 이걸 열어둔다는 거예요. 워낙 교만해져가지고. 그리고 쫓아옵니다. 17절 말씀이지요.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겸손해진 이스라엘, 교만해진 아이성 사람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교만한 자를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결과는 뻔한 거죠. 여러분, 이건 우리 시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인생이 지지부진합니다.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요, 겸손하지 말라고 해도 겸손합니다. 좀 잘 돼요. 달라지더라고요. 내가 말이야 이러면서 모습이나 말투나 행동거지가 이게 어깨에 힘이 가기 시작을 합니다. 예배 잘 나오던 분인데 예배에 슬슬 빠져가고, 기도 잘 하시던 분인데 기도에 이제는 미진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담백한 모습으로 섬기고 헌신하던 분인데 이제는 그냥 마지못해 하면서도 기름기가 낀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면 이 목사는 늘 생각합니다. 위험하구나, 위험하구나.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 두들겨 맞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아, 이게 전통적인 길을 늘 걸어가는 거예요. 전통적인 길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따라 그분이 내게 힘주고 능력 주시고 사람 붙여주시고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난 안 됩니다. 이 마음 가지고, 영적 헝그리 정신이죠, 이걸 가지고 나갈 때만 여러분 우리에게 겸비한 자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요, 있었던 일이에요. 저는 이제 보통 뭐 사람들이 있는 대부분의 장소에서는 이렇게 다리를 잘 꼬고 앉지를 않습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도 이러고 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보통 안 그래요. 이제 뭐 좀 목사기 때문에 그래도 좀 조심을 하는 편입니다. 집이잖아요, 집. 집에서는 편하지 않습니까? 소파에 앉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다리를 꼬고 뒤에 쿠션 받친 채 이렇게 해가지고는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를 좀 몇 개 보는데, 왜 우리 그거 하잖아요. 뉴스 좀 보고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좀 보다 보면, 유튜브 같은 거 보다 보면 시간이 어느새 확 지나가지 않습니까? 짧은 줄 알았는데 긴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아, 이제 일어나야지 하고 일어났는데 다리를 딱 풀고 이제 일어나려고 하는데 이게 오래 있어서 그런지 또 오래간만에 이러고 있어서 그런지 쥐가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다리에. 그 순간에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교만하면 망하는구나.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제 아내한테 아, 교만하면 망하지. 그랬더니 제 아내가 제 꼴을 보더니 빙그레 웃으면서 맞아, 교만하지 마. 엄마가 아이한테 얘기해 주시지. 사실은 저는 그냥 앞으로 안 그래야지 그러면서 말을 했는데 제 아내가 너무 바른 말을 해주니까 기분이 나빠지더라고요. 그렇지만 또 사실 맞는 말이기 때문에 뭐라고 하지는 않았던 뭐 그런 에피소드가 하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만하면 인생에 쥐난다. 네, 교만하면 인생에 쥐가 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겸손하게. 아, 우리가 무슨 뭐 교만할 계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 겸손하게 여러분 겸손의 띠를 동이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거기 또 추가적인 말씀을 주세요.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멘. 지난번 아이성 전투에서 왜 패배했습니까? 자기 확신이 너무 강했던 이스라엘이기도 하고 가장 근본적인 뿌리는 죄지 않습니까? 죄는 아간의 탐욕에서 비롯하여 퍼져버린 거지요. 아간의 탐욕. 그런데 가나안의 첫 성이 여리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첫 것은 내 것이라, 이 첫 번째 정복하는 성 여리고의 전리품들은 내게
바쳐라.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아이성 전투는 그 첫 번째가 아니지 않아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전리품을 가져도 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서 무슨 생각 드세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만약에 아간이 여리고성에서 탐심을 가지지만 않았다면 그 역시도 이 아이성 전투에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전리품을 가지고 부요를 누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즐거워하면서 감사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은 건데 그걸 챙겨버리니까 탐심의 노예가 되어 망하고 다 집안이 붕괴해버리고 다 죽임당하지 않습니까? 욕심 잉태한 즉 죄 낳고 죄 장성한 즉 사망 난 거죠.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원리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이 내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이. 잠언 23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여러분, 이것은요, 부자 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아,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거룩한 부자들이 돼서 주의 복음을 위하여 더 많이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고 헌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자 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 또 부자 되는 것이 목적된 인생, 이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러다 보면 그 목적 달성 위해서 무리하는 겁니다. 온갖 수단 방법 다 씁니다. 남 등쳐먹습니다. 사기칩니다. 하서는 안 될 죄를 짓습니다. 돈만 손에 넣으면 된다. 그러다 인생 완전히 망가져버리는 거죠. 하나님 은혜는 떠나가 버리고 소탐대실도 이런 소탐대실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길 걸으면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것들을 누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주시는 것만이 내 것입니다. 자꾸 비교하면서 원망하거나 자만하지 마세요. 내게 주신 분복이 최선입니다. 이것도 오해하지 마세요. 더 나은 삶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 은혜와 말씀 안에서 내가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을 놓친 채 무리하게 욕심내지 말라는 겁니다. 며칠 전에 어느 한 회사, 암흑의 뭐 임플란트 그 회사에 2,200억 원을 그 직원 하나가 횡령을 해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고 금괴를 수백 개를 사고 잘 됐나요? 행복하던가요? 아니요. 부친이 스스로 목숨 끊고 자기도 쇠고랑 차고 여동생 집에 그 금괴 일부를 갖다 놓으니까 그 여동생도 알면서 그렇게 해놓으니 당연히 이제 구속수사 대상이 되는 거죠. 온 집안이 다 그냥 패망하는 그러한 일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기가 막힌 그런 선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보다 더한 것은 하나님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럼 그 에덴 동산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구나, 그걸 누리면 돼요.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동행함을 즐기고 감사하면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들은 이탈을 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 선악과의 손을 대지요. 결국 인류의 비극이 여기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제2의 선악과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십일조예요. 여리고에서 봤듯이 첫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십일조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따먹는다, 하나님께 속한 것을 내가 횡령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이죠.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은사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내게 주신 은사가 그게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의 최선인 겁니다. 저는 예전에 기도 많이 하면서 참 신유의 은사를 굉장히 갈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신유의 은사를 하나님 손을 얹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벌떡벌떡 일어나게 하시고 암이 떠나가게 하시고 귀하죠. 사실은 지금도 여러분 우리 교회 신방보고서 보면 매주마다 하여튼 여러분의 성도님들이 암 때문에 수술을 앞두고 있고 고통과 신음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근데 하나님이 그 신유의 은사를 아직은 안 주시더라고요. 물론 뭐 이렇게 기도할 때 어쩌다 가끔씩 낫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진짜 전폭적으로 탁탁탁 나타나는 그런 것들. 근데 제가 나중에 보니까요, 아, 이 신유의 은사 이 받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거 가진 분들이 삶이 제대로 살아가지를 못해요. 아픈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국 각처에서 집안에 수백 미터 맨날마다 줄 서가지고 기도해달라고 머리 대밀고 하여튼 거기 또 사례비 가져오니까 돈의 물욕에 사로잡힐 가능성이 높고 교만의 죄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나중에 보니까 신유은사 가지신 분들이 많은 분이 말로가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없었으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했을 텐데 가정재단 쌓고 거기서 그냥 자기 혼자서 신앙생활을 한다 하다가 이상한 길로 빠져나가고 어떤 사람들은 교주가 되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두드려 맞기도 하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분들이 사실은 별로 없더라고요. 사실은 여러분 내게 주신 자녀도 그렇습니다. 내게 주신 배우자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습니다. 그게 최선입니다. 자꾸 남의 자녀 보면서 억울해하고 우리 자녀는 왜 이럴까? 자꾸 남의 배우자 보면서 우리 남편은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안 해줄까? 우리 가정을 보면서 또 불만에 가득 차고 그러지 마십시오. 요즘 다는 아니겠지만 젊은이들 중에서 이 외제 자동차에 꽂힌 그러한 젊은이들이 꽤나 있습니다만 문제는 자기가 버거울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자꾸 뛰어들어요. 아니 매월 200만 원 정도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데 차를 뽑는데 독일산 자동차 1억 원 가까운 거를 10년 초장기 할부로 끊어요. 1억 원 가까운 거를 월급 200만 원인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장 퇴근한 다음에 또 알바 뛰러 갑니다.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MZ세대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욜로족이라고 You only live once 한 번뿐인 인생 산다는 욜로족이라고 해도 그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미래를 저당 잡혀버리고 미래를 까먹는 거죠. 그 빚에 얽매여가지고. 오래전에 이 기독교 우리 교회에서 쓰던 라틴어 하나가 있습니다. Deo volante라고 하는 이러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줄여서 DV. 이 당시에 교인들이 참 신실한 교인들이었는데 사업을 할 때, 계약을 할 때, 사람과 약속을 맺을 때 자기가 어떻게 뭔가 하려고 하면 그 종이에다가 늘 마지막 말미 서류나 뭐 서약서나 뭐 이런 말미에 DV, Deo Volante,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내가 아무리 애쓰고 내가 아무리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도 이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Deo Volante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Deo Volante,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 귀한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억지로 내 것 삼으려고 무리수 두지 말고 마음 높은 데 두지 말고 신앙과 삶에 최선 다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만이 진정한 내 겁니다. 거기 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 그냥 지지부지하게 그냥 나쁜 거 주실까요? 철강왕 카네기가 어렸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엄마 따라 장터에 갔습니다. 수북히 쌓여있는 탐스러운 빨간 앵두를 보면서 침이 꼴딱꼴딱 넘어왔지만
돈이 없어요. 가난한 집이라서. 그 모습을 본 배불뚝이 마음씨 좋은 과일 가게 아저씨가 얘야 한 줌 집어가. 그런데 계속 바라보고만 있어요. 괜찮아, 선물 주는 거야, 집어가. 계속 바라만 봅니다. 아이고 이 녀석 아주 그냥 순둥이구나. 여기 내가 쥐어줄게 하면서 푹 집어서 쥐어줬습니다. 집에 오는데 엄마가 물어요. 얘야 왜 안 집었니? 아이가 말합니다. 아저씨 손이 내 손보다 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나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게 가장 최선인 것, 가장 풍성하게, 가장 은혜롭게, 받아도 부작용이 없고 시험에 들 일이 없고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적절하게 적당하게 우리 하나님은 최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 평안이 있고 불안이 없어요. 그리고 갈수록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더 잘 돼 가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모든 게 이스라엘의 승리를 약속하는 듯합니다. 군인 숫자가 비교불가입니다. 매복작전 완벽합니다. 인근 베델에서 올 수 있는 적의 지원군까지 다 차단했습니다. 유인작전에 말려든 적들이 성문까지 열어놓고 무방비 상태로 쫓아옵니다. 전략대로 그러면 매복팀과 모든 전군이 다 도관의 둔지로 몰아놓고 그냥 괴멸만시키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아멘. 여호수아에게 단창을 들어라. 그러니까 26절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아이 성을 완전히 진멸할 때까지 손에 든 단창을 놓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모세가 아말렉과 산 위에서 전투하는 그 모습 바라보면서 모세가 손을 끝까지 들고 있지요. 그럴 때 승리가 있습니다. 같은 원리입니다. 뭡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전략이 앞서도 숫자가 앞서도 모든 것이 압도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전적으로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단창 든 그 손, 그 신앙의 모습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세 번째 원리를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끝까지 기도하라. 끝까지 기도하라. 끝까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기도하는 평범한 사람을 들어 특별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기도하는 평범한 사람을 들어 특별한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이 너무 강하다고 자만합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는 겁니다. 내가 한 것이요. 내 능력이거든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은혜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과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차이인 거죠.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마귀는 끊임없이 막판 뒤집기를 시도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마귀가 어떤 존재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사진에 보면 소가 풀을 뜯는데 사자가 살금살금 기회를 엿보이지 않습니까? 저런 상태이기 때문에 막판에 우리 방심에도 잡아먹히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가 승리가 임박할 때 영적으로 해이하거나 교만해진다는 것을 이건 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경험으로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조차 놓을 수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 역시도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고, 우리가 끝까지 기도할 때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패배하는 듯 후퇴하는 작전으로 결국은 승리를 거둡니다. 이런 여호수아는 십자가에서 패배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를 통하여 마귀의 머리를 밟으시고 위대한 승리를 일구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입니다. 실로 예수님은 여호수아가 보여준 승리의 원리를 그대로 다 행하신 분이세요. 먼저는 어떻습니까? 겸손. 그분은 겸손히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어린아기의 모습으로 오시고 인간의 버글버글 죄 가운데에 뛰어들어 오셔서 그 무죄하신 분이 세례까지 받아주시고 스스로를 죄인이라 그렇게 칭해주시고 제자들과 배신자들 사이에서 그렇게 행하시며 나아가신 십자가의 길, 그것이 겸손이 아닙니까? 또한 그는 온 세상 영광과 부를 준다는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주신 것만 그는 누리셨습니다. 척박한 음식, 척박한 잠자리, 척박한 인생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기간 내내 기도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핏방,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셨고 그는 마지막 최후의 십자가의 자리에서까지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을 하나님은 사울에 다시 살려주시고 만왕의 왕 그리고 만주의 주로 영광 가운데에 좌정케 승리케 해주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죠? 그렇습니다. 그런 예수님 따라가야죠. 우리 겸손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때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이 내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여러분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는 두려울 때 많고 우리는 지칠 때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 붙들면 됩니다. 그가 인도하실 것이고 그가 승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때로는 실패가 있고 또 대적이 우리 앞에 진치고 있을 때 있습니다. 마귀의 끊임없는 시험과 도전이 우리 앞에 찾아옵니다. 우리 승리해야만 하겠습니다. 겸손할 때 승리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것만 내 것임을 기억해만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기도하며 나갈 때 약할 때 강함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겸비한 자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겁니다. 승리 주실 겁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 내 삶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 내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해달라는 그 마음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